되게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허리를 늘려주는 단추에 너무 파져 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안녕하살법. 제가 얼마 전에 하울할 때 큰 바지 때문에 매직 단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그 단추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직 단추를 종류별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 인터넷에다가 뭐 요술 단추, 매직 단추 이런 식으로 치시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곳에서 구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쳤을 때 좀 저렴하고 이 하나로만 된 단추가 아니라 이런 단추까지 같이 파는 곳을 골라서 구입을 했습니다. 링크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적어드릴게요.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 세입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하나로 된 것들을 구입을 했는데요. 컬러는 화이트, 블랙, 브라운, 실버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보통 화이트, 블랙, 브라운 컬러는 개당 110원인데요.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여러분? 정말 하나쯤을 꼭 사둬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게 뉴 블랙, 뉴 화이트 컬러가 있더라고요. 그게 690원이고 실버 컬러는 770원이에요. 그리고 실버 컬러는 이제 다른 디자인들도 있는데 조금 촌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가장 베이직한 요 실버 디자인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제가 이거를 사면서 되게 궁금했던 점이 뭐냐면 110원짜리 블랙 컬러랑 690원짜리 뉴 블랙 컬러랑 도대체 뭐가 다를까? 지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잘 모르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조금 더 두꺼운데 이게 뉴 블랙 컬러예요. 테두리가 얘가 조금 더 두껍고 단면으로 봤을 때 얘가 조금 더 두껍습니다. 580원 더 준 이 뉴 블랙 컬러가 난 너에게 조금 실망했다. 자세히 보시면 상태가 별로 좋지 않네요. 바지에다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이 조그만 단면이 얼마나 더 두꺼운가 이런 거 별로 신경 쓰는 분들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굳이 690원 주고 뉴 블랙을 사는 것보다 그냥 110원 주고 그냥 블랙 컬러를 사셔라.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단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 끝부분에 이 동그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잡고 당기면 딱 분리가 돼요. 여기다가 이제 꽂고 바지 안쪽에다가 닫아주고 이렇게 잠가주면 바지가 줄여졌죠. 바지가 좀 작다 하시는 분들은 단추가 여기 있잖아요. 좀 더 안쪽에다가 이렇게 해서 바지를 더 늘려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하나로 된 단추는 옛날부터 있었거든요. 그래서 옛날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 이 바지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많이 크잖아요.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이 가랭이 부분이 너무 접혀가지고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도 줄일 수 있는 단추를 구입을 했는데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단추 뺄 때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안 빠지거든요. 큰 원형 여기를 누르고 작은 원형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딱 뽑아야지 뽑힙니다. 이게 양옆 허리를 줄여주는 단추인데요. 실버랑 블랙 컬러를 구입을 했습니다. 아까보다 작은 단추 4개랑 이런 뭐라고 해야 되지, 클립 같은 게 2개가 들어있고요. 저는 1770원에 구입을 했는데 옆에다가 이렇게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쪽만 달면 이상하니까 양쪽을 같이 달아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1770 곱하기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실버 2개, 블랙 2개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처럼 바지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바지 자체 내에 이런 원래 단추가 없는 제품이라던가 뭐 스커트 이런 데다가 두루두루 사용을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이 작은 단추도 방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얘를 누르고 위로 당겨주면 네, 분해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클립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렇게 꽂고 안에 껴주고 꽂고 바지를 접고 꽂아주세요. 이렇게 옆구리를 줄여줬는데요. 앞모습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 옆모습은 이렇게 생겼어요. 아까 하나로 된 단추만 사용했을 때는 이 부분 좀 그랬는데 옆에다가 다른 단추를 이용하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지가 줄여졌습니다, 여러분. 와우, 놀라워라. 이 단추를 달았을 때 살이 좀 쓸리거나 불편하지 않나요?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완전 편해요. 안 단 것 같은 느낌이에요는 아니고 아무래도 바지 안쪽에 이 단추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단추들이 제 허리를 계속해서 지압을 해줘요. 그러니까 완전 편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지를 사면 허리가 큰 경우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 바지를 하나하나 다 수선을 하려면 돈과 시간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특히 저는 비싼 바지를 많이 사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단추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단추를 보다가 또 이런 단추를 발견을 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허리가 작을 때 허리를 늘려주는 단추래요. 저는 690원 주고 구입을 했고요. 이거는 이렇게 바지에 이런 단추가 있잖아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바지가 요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착용을 했을 때 이 옆부분에 이 고무가 좀 티가 나서 별로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이 하나로 된 단추를 여기다가 달아가지고 해도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굳이 얘는 살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단추들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배송비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는 김에 또 뭐 살 거 없을까 하면서 구경을 해보니까 매너 브로치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긴 건데 낱개로는 하나에 150원이고 10개 세트가 1770원이에요 이거는 어떨 때 쓰는 거냐면 단추가 안 달려있는데 좀 너무 깊게 파져 있어가지고 가슴이 너무 휑해서 부담스러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나의 매너를 지킨다 이런 느낌으로 여기다가 브로치를 하나 싹 달아서 요미해주는 건데, 디자인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 진주도 있고 다이아도 있고 뭐 블랙도 있고, 저는 진주랑 다이아랑 블랙 낱개 두 개를 구입을 했고요. 단추가 안 달린 원피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으면 너무 파져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딱 여며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사면서 후기들을 봤는데 가방에다가 아니면 자켓 같은 데다가 포인트로 이렇게 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뭐 하나에 150원밖에 안 되니까. 좀 걱정되는 게 쇠독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잘못하면 쇠독이 오를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자, 그럼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이 계신다면 아래 댓글에 여러분들한테 지니가 지금 딱 나타나서 소원 한 개를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한다면 어떤 소원을 드실지 궁금하네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